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나사로의 마음, 헤카르디아 투 라자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세파의 풍파와 근심으로 시달리는 저희들에게 기쁨의 주일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 앞에 나아싸오니 은혜를 충분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편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일천한 지식에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어 온전한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미하며 구원을 주시는 오직 하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본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그거였습니다. 조금 제가 독특하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고, 또 나름대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다라고 칭찬이셨겠죠, 하신 분도 계셨고, 조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잠깐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번 주 말씀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다는 게 뭐가 옳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요, 그게 주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막 이렇게 횡령한 그게 옳지 않았다는 각도가 아니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가 주인의 재물로 채무자들을 빌려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모르겠어요. 뭐 커다란 대기업이 있고 뭐 하청기업이 있고 뭐 그런 관계처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의 재물로 그 채무자 엄청나게 빌려갔잖아요. 뭐 1700리터 뭐 24톤 이렇게 빌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밀로 치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채무에 대해서 착취를 했다는 거죠.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수수료하고. 그것이 옳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세겠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너무 옳지 않게 하니까 이제 막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했더니 주인이 그만두게 하니까 그가 회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를 짰어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의를 베풀어 줬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이 지난주 본문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곳으로 영접하리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이어진 얘기가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그렇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남의 것에 충성해야 너희 것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세상 것들 불의한 겁니다. 세상 것들 남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의 것, 영주할 것, 하나님 나라 너희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결론 지으시면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저를 사랑하고 이를 미워하거나, 그렇죠?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뭐 가벼이 여긴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관습 에 대해서 자기의 정의 이거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실제 있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며 그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것을 비유권을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요. 그리고 자신들이 의인이라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높임을,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비웃는 겁니다. 왜? 당시 사람들, 또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상식, 정의, 관습 맞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체계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겠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세우고 세상 풍파 속에서 시달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세상 잘 따라 살라고 하지 않는가요? 자, 그런 생각 조금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주장하고 교회 입장이 세상의 이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냐 하는 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우리 개인들은 어때요? 각자. 사실 우리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누굴 통하긴 통하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나와 주님과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로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뭐 신부님 통해서 주교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그 종교개혁이 기본적인 입장이 그거예요. 나와 오직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거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이치에 따라서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옳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서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이원론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하나님 또한 세상을 인정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어떻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높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됨 같은 것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도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이 지금 비유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또 오늘 따라 나오는 비유 하나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두 주에 나눠서 하긴 하는데 좀 스텝을 빨리 가기 시작을 했어요. 학기가 시작됐고 좀 바빠져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예요. 이거는 사람의 정의보다 사람들끼리 이게 옳다, 나는 이게 옳다, 이것이 아니고 이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우선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우선되고 하나님의 법이 순종한다고 해서 세상의 질서, 그때 당시에서는 뭡니까? 율법, 이거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제목도 나사로의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나사로의 마음에 대한 얘기는 사실 본문 중에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사로는 사실 한마디를 안 합니다. 그냥 그가 있었어요. 그뿐이죠. 이야기는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했어요? 마음을 보시나니. 그건 뭘까? 하는 이야기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뭐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분깃수로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법도와 또 성경 그때 당시에서는 율법 을 무시해도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과의 어떤 그 논쟁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 법도의 율법에 어긋납니다 하는 얘기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다. 하나님 공의를 세우되 하나님 나라를 에 있는 것을 너희가 살아가되 그러나 율법의 한 획까지 다 지키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따른다고 해서 세상의 정의를 무너뜨리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율법 한획이 떨어짐보다, 이제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획도 있고 뭐 점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 한 점 한획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면 쉬우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오는 말씀이 여기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린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딱 이렇게 나오니까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앞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말씀하시고 조금 이제 다음에 뒤따르는 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인데 엉뚱하게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필사자가 아니면 누가가 이제 Q 자료라든지 뭐 마가복음에서 이제 참고해서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이제 마태복음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이렇게 가져오다가 뭐 그냥 한 구절 따서 넣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게 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구절이 나오는 마가복음 보면 굉장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에서 해결한다.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죄송합니다. 마가라고 했어요, 제가. 예,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라는 유명한 복음이 있죠. 본문이 5장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산상수훈이라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선 쭉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8절 가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그 시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실 때 소위 택하신 백성 할 적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 이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율법을 더 정확하게 잘 지켜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래요?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네 형제에게 욕하는 자도 안 된다. 미련하다고 욕하는 자도 안 된다. 이게 살인은 고사하고 또 간음 이거보다 간음하지 말라 하지만 음욕을 품는 것조차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가 쭉 내려가다 보면 31절, 32절 마태복음 얘기입니다. 나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거 율법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완전하게 지켜내려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도 간음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 본문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거 너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율법 주셨어요? 너무들 엉망으로 사는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키워가지고자 가르치시고자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지켰으면 되는데 온갖 해석과 압제를 하기 위해서 막 뒤틀리고 왜곡하고 해서 했던 것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거든요.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상담하다가 학생들 말 굉장히 조심하게 됐다는 얘기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결선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남자니까 남자 교수니까 야, 너희 아버지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하다가는 아버지 다섯 살 때밖에 본 적이 없는데요 라든지 집에 아버지 안 계세요 하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말 절대로 못합니다. 너무 아프죠.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또 세상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이혼, 별거 많거든요. 근데 이걸 정죄할 일이냐 하는 문제예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정죄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런데 또 요새 또 이런 거 있어요. 그냥 말이 좋아서 성소수자죠. LGBT, 요새 Q라고 하는 것까지 붙습니다. 저는 Q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요상한 거예요. 그거. 잘 모르겠지만. 느낌이 좋지 않아요. 뭐, L은 레스비언, G는 게이, B는 뭔가요? 바이? 섹슈얼? 뭐 이런 것 같은데. T는? 그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관용하라는 움직임이 개신교회도 일부가 있고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게 아주 그냥 거의 오픈돼서 인정하지 못하는 성직자 물러가라 막 이런 식으로까지. 그런데 최근에 바워버 추기경, 제 생각엔 아프리카 가나 지역인 것 같아요.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분으로 유명한데 추기경으로, 주교에서 추기경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뭐랄까 포용주의 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느냐? 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죄하기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요새 그 국회 같은 데서 아주 무슨 고사성어처럼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전 처음에 고사성어인 줄 알고 한자말로 그게 뭔가 했는데 우리나라 말이요. 우리 좋은 말이 이상하게 오도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이게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얘기를 고사성어처럼 해요. 뭐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뭐그 잘못됐다는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님들이시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를 감히 제가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두리뭉실한 거예요, 전부 다. 아주 혼합된 거예요. 회의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가톨릭 사제들이 하는 얘기 같은 거 보면 정죄에 앞서서 포용하고 그런데요. 정죄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포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뜻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용인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건 아니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내가 어쩔 수, 그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어. 난 이렇게 살아가야만 돼. 어쩔 수 없더라도 은혜로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정죄가 아니라 포용하고 교회를 이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내야 되고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할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것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이 거기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 후부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것도 마태복음 본문을 좀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이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가 요새 헬라어를 좀 이제 헬라어 강의도 못 하고 있고 학교 강의가 많다 보니까 자꾸 일이 학교 일이 많다 보니까
헬로, 제가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8강인가요? 하다가 거기서 중지하고 아직 한 1년 보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거치느라고. 거기 보면 Pas eis autem biaseta 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그리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사람마다,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침입하느니라. 비아제타이에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막는데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 문을 꽉 잠갔는데 어찌를 열고 땡겨서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왜 막았어요? 아담이요. 선악과 먹었죠.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그때 뭐 했어요? 화염검과 불칼과 돌아가는 회전하는 칼로 천사들로 그룹으로 지키게 하셨죠. 못 가겠어요. 하늘나라? 모르겠습니다. 뭐그 생각이 퍼뜩 나네요.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강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빼앗느니라. 그것이 하파조 동사예요. 그래서 하파주신이라 강탈한다. 빼앗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뭐그 말씀 믿는 겁니다. 그 믿어야죠.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분깃으로 받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는 말씀, 그러니까 그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 오셔서 요한의 이후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대해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낮아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고난받죠? 고난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세상 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에서 그 집에서 떠나왔으니까 세상 안에서 고난받는 거 당연히 그래요. 예수님도 그걸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될 겁니다. 예수님 똑같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하늘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낮아지시는 4단계 비하, 성육신, 고난, 십자가 죽으심, 장사 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다시 오심, 영광의 주로서 다시 오심,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 승기를 올라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너머로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고 이것은 무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이고 논리를 넘어서는 종말론적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막 쳐들어가서 정복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미쁜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절대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간과할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거 하나가 있죠. 그것을 선포하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분, 성령님의 사역을 확증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오늘 진짜 본문이에요. 나사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자가 있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아, 이건요, 자색 옷은 귀족, 왕족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궁쯤 될 거예요. 아무튼 그럴 정도의 지위가 높고 호화롭게 하고 날마다 호화롭게 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삶이 그렇단 얘기죠. 귀족적으로 귀족으로서 향락, 사치, 고귀한 위상 그러면서 사람한테 절을 받아요. 네, 그런 거죠. 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거지나 이 맹인이나 맹인 한 사람 이름이 있었네요.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나사로라고 그래요. 뭐 헬라어 본문은 라자로인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두음법칙 쓰니까 나사로 괜찮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아, 나사로가 둘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여기 본문에 지금 부자하고의 같이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고요. 또 요한복음에 한번 나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마사와 마리아의 브라더, 형 이제 남자 형제인데 동생인지 오빠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브라더예요. 그 이름이 나사로예요. 여기서 살려 죽었는데 나흘 만에 살려주죠. 네, 다시 살아나죠. 네, 그 얘기입니다. 나사로예요. 이 거지의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는 거지예요. 헌데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죠. 네, 병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온갖 종기들이 다 나 있었다. 헌데라고 하는 게 다 종기가 나서 터져갖고 피가 진물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좀 버리는 거 중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걸 찾아 먹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개들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가 있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갑니다.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어요. 장사됐다고 나와요. 예. 거지는 그냥 죽었나봐요. 장사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냥 불꽃에 서늘하게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걸로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 아버지 부르죠.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제 혀에 해주면 제가 조금 시원하겠나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친근하게 부릅니다. 얘야 하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잖냐. 나사로는 워낙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천국하고 그 지옥하고의 어떤 그 토폴로지 이 구조를 말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구덩텅이가 있다는 건 사실은 계곡이 있을 때 이렇게 깊은 계곡이 있어서 이제 떨어져 있는 막 그런 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막내가 불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랬더니 나사로가 뭐라 그러세요? 아니 이제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좀 파견해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 집 가서 형제들을 좀 가서 야 이렇게 되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에이 그거 갖고 안 되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으면 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고난을 받지 않으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유튜브 저도 올리고 있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좀 겸연쩍을 때도 있어요. 또 이제 다른 목사님들 아니 거기 학교에 학생님이 몇만 명씩 된다면서 요새는 더 방학 동안에 아주 참패했어요. 100개도 안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조회수가. 그러냐? 도대체 만 명 다 어디 갔냐? 우리가 사실은 만 명 아니고 한 5만 명 됩니다. 우리 캠퍼스에.
좀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인기 있는 그 유튜버 목사님들 또 스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주 좋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누구라고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솔직히 뭐 그거 뭐제 일일이다 보고 배울 게 아니니까 제목만 보면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 보면 몇백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럴까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주인공으로 사는 법. 자기 주체가 되어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뭐 요령?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제목 자체가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뭐 복음을 전하고 또 설법을 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주체적 삶이 돋보이고 그렇죠? 높임을 받으려는 자들, 스스로 옳다는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비웃는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비유 보면요. 부자가 마음이 어떠했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의 고통, 지옥에서 지옥불의 고통을 받고 있었을까요? 부자의 마음이 뭘까요? 나사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 품에 갔을 수 천국에 갔을 수 있을까요? 뭐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8장이에요. 좀 나중 얘기인데. 그 관리가 하나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여쭙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즉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하는 문제. 했더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했더니 관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관리가 부자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본문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 떼고 귀에 실기는 데 있잖아요.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서 묻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신 거거든요. 아까 조금 먼저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 부자가 어려운 이유는요. 부자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잘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부자에 대해서,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사실은. 네. 그런 다른 부분에 나옵니다. 돈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자기 주체, 자기 본의, 자기 주도의 근원, 내지는 그 힘입니다. 금권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재물이 있으면 내가 입고 내가 먹고 내가 쓰는 거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건 하겠죠. 나쁜 건 하겠어요. 또 자기 의지에 따라서 생각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뭐 일하기 싫으면 안할 수도 있죠. 그리고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권력 이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자기 거죠. 이 선택의 능력, 선택을 할수 있는, 그게 가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풍요와 평안을 누립니다. 온갖 좋은 것을 누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아가서 거부하는 겁니다. 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 자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나사로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글을 좀 쓴 게 있었어요. 꼭 그 얘기는 아니었는데 노숙자 얘기를 했어요. 왜 노숙자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찰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거지 혹은 왜 노숙자가 되느냐, 뭐 직장을 잃었다고 바로 노숙자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집을 잃기 전에, 집이 없으니까 노숙자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걱정을 같이 할 가족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자기를 챙겨줄 사람이 없으면 거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실이 극치루한, 상실이 아주 극대화된 사람들,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세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그러니까 주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부인이 쉽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 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 나사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부자의 상에서 뭐가 떨어져야 그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말고는 다른 마음을, 다른 것을 가질 수조차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바로 그 마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게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명료한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을 앙모하라. 제가 이제 성경적인 교회 용어긴 한데 앙모, 물으러 그리워하라 이거예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한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그 앞에 뭘 더 앙모합니까? 세상을 앙모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러르고 세상에서 뭔가 재물을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또 우리도 역시 강탈을 서슴치 않습니다. 우리가 강탈한 것은, 또 침노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에 비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재물을 바라고 지위를 바라고 뭔가 움켜쥐려고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우리가 똑같이 앙모, 우러러 그리워할 수 없습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예수님 말씀,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하나님의 바로 그 거룩함으로 세상에서도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 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에 던져져서 혼탁함 속에 헤매고 있사오나 아버지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무한하신 사랑을 바라고 갈망하나이다. 저희들이 한 시간 한 시간 매 시간 아버지를 잃지 않고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섭리로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러러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줄다름치도록 기운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오직 한 마음, 아버지를 바라는 마음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